여기 블랙 사파이어가 대표님 농장에 잘못된 주 원인이 토양 조성에서 잘못됐습니다. 이게 그 소스케로 많이 했다고요? 소스케. 잎이 노래요. 이거는 석회만 있는 게 아니고 가리하고 합했기 때문에 이게 잎이 나오자마자 다 죽고 있거든요. 나오자마자 다 죽는데 이게 원인을 찾기 좀 어려워요, 저도. 그리고 요는 잎이 나오다가 다 죽고 나오다가 다 죽고 고실러지고. 그런데 이 여기 밭에서는 우리가 식물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식물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풀을 보고 풀어야 돼. 요 잎이 요 이 풀 우리가 이 풀을 갖다가 그 뭐라 그러죠? 맹아죽이라 맹아풀인가 뭐 맹아죽이나 그러죠. 이거 지팡이 만드는 거. 근데 이 풀이 나오다가 안에가 고실러져 버려 이게. 그리고 요런 그 피라는 이 풀은 잡초가 돼 잘 자른 이것도 못 자라요. 여기 나무가 지상부를 뱉는데 잘라낸 게 다 오그러져 버려요. 빨갛게 하고. 그 요 풀도 보면 못 자라요. 안에 속잎이 온도에 따라 더 못 자라요. 여기 왜 못 자라냐면 지금 이 토양에 이식값이 높고 거기다가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. 수분 48.4% 이시가 2.48 온도 22도 그럼 여기에 쌓여있는 이 비료 성분 때문에 잘못된 자, 한 30cm 내려가서 한 이시를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수분 38.2% 이시가 1.86 온도 25도 9분 그럼 여기에서 그 질소값으로 맞춰도 지금 안 잡혀요. 왜? 이 토양 구성이 우리가 만들 때 여기 논조성 토질 조성할 때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중화하는 방법을 다음에 찾아야 되는데 순이 나오다가 여기 노릇작은 순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석회질 때문에 그런 게 나오자마자 타버리고 나오자마자 타고 원래 토양에 자기 성질을 잃어버렸어 그래. 잃어버렸어요. 자기 성질을. 그래서 전체가 지금 나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블랙사파이어 이 열매가 지금 달려있는데 이 송이도 알이 좀 진녹색에 가까이 진하게 되어 이것도 안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얘 포도가 자라는 모습이 수확기에 잎의 정도 많이 열매를 키우고 힘이 빠진 형태. 그, 비료를 줘도, 비료 역할을 잘 못하는 형태. 그거는 지금 이 토양이, 잘못 조성됐다. 그리고, 가원 전체가 같은 형태로 가요. 잎이 나오면 이렇게 타버리고 고실러지는데, 그거는, 잎이 또 누리끼리 향이 되는 거 가리 가다 형태. 이 두 가지가 동반하는데 이거는 토양에서 일어나고 있다. 그리고 잎이 나오자마자 겨우 삐짓고 나오는 형태, 타 죽고 이게 동반하고 있다. 조금 살만하면 또 타 죽고 이런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토양 여기 조성한 데에 밸런스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토양을 조금 바르는 형태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상구에서 많이 모여있던 것 때문에 일어난다. 그러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더 많이 일어난다. 그래서 분소수로 가지고 물을 퍼줘야 되겠다. 작년에는 좀 덜했다는 거 이것보다. 겨울 지나고 나서 대표님 많이 건조되고 나서 더 심할 거예요. 이게 두둑이.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이 올라왔어요. 비분이. 더 농축이 돼서 그래. 이게 두둑이 높으니까 여기 더 많이 모여서 그래. 겨울 지나고 나서. 그래서 여기에다가 쿨러가 있으면 쿨러를 돌리면 되겠는데 여기는 쿨러가 없기 때문에 분소수로 물을 퍼야 되겠다. 분소수로 물을 퍼서 이 두둑에 호복호복 비료를 주서 흠뻑흠뻑 비료를 주서 좀
내려야 되겠다. 시쳐서. 시쳐서 내리가 이게 낮은 쪽에 이쪽 우리 두둑 아래쪽으로 좀 많이 이동시게 됐다. 비분을.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소수로가 물을 퍼줘야만이 지상부가 회복하겠다. 이 나무를 뽑아내비라고 증명해야 될 게 아니고 이 품종을 뽑아내비고 블랙사파이를 뽑아내비고 다른 품종에도 동일하다. 그거는 이 토양에 지금 비료가 너무 많이 농축이 됐다. 농축이 됐다.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분소수를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흠뻑흠뻑 줘서 위에 있는 비분을 아래쪽으로 좀 이동시켜야만이 풀리겠다. 풀도 못 자라는 정도의 농도가 높아졌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